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번 시간에는 웨이브넷에 대해서 뭐 간단히 알아봤는데, 오늘은 어텐션과 트랜스포머의 직관적 예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웨이브넷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타코트론이 이제 최근에 대세고, 타코트론에 대해서 어텐션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코트론 들어가기 전에 어텐션을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고, 또 어텐션이 또 광범위하게 쓰이기 때문에 어텐션을 좀 더 잘 알아봐야 되겠다. 어텐션에서 좀 발전한 게 트랜스포머인데, 이 트랜스포머, 오늘 트랜스포머를 주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전번 시간 같이 데이터를 이렇게 많이 모았는데, 농부가 데이터를 많이 모았는데, 이 데이터 농부가 모은 그 것은 이런 거지만, 가게에 진열할 때는 잘 팔리는 쪽으로 정리를 한다. 과일들을 그렇게 정리를 하는데, 결국 로스 펑션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인간이 생각한 순서는 이런데, 컴퓨터는 과연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래서 이게 이제 정방향으로 했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역방향으로도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면 이 컴퓨터는 이렇게 정방향과 역방향을 두 개 합쳐서 네가 컴퓨터가 좀 해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이라는 게 컴퓨터에서는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정리를 잘 하는 거, 그것이 이제 어텐션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강의 자료는 주로 토론토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를 슬라이드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설명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토론토 대학 강의 자료를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2018년도에 토론토 대학에서 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토론토 대학에서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그 논문을 기초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서론이 있고, 어젠다는 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가, 과거의 문제점이 있던가, 또 뭐 이런 거, 과거의 솔루션들은 뭔가, 또 새로 나온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아키텍처와 또 어떻게 이거와 또 과거과 비교를 해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는 시퀀스 투 시퀀스로 가니까 인풋이 뭐 한국말에서 중국말, 뭐 한국말에서 뭐 인디아말, 뭐 다른 걸로 이렇게 이게 시퀀셜로 가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서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면은 RNN을 많이 쓰고 있는데, RNN, LSTM 이걸 써가지고 이제 메모리를 기획하는데, 길어지면 이 메모리가 오다가 좀 사라지니까, 롱 디스턴스가 되면 이게 사라지는 경향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러고 요, 버틀렉을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 이게 기존에 RNN과 LSTM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RNN이 가지고 있는 롱 레인지 디펜던스, 그리고 멀리 있는 걸 못 가져온다. 해서 어텐션이라는 걸 하나 띄워가지고 멀리 것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저 LSTM 플러스 어텐션이 또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래도 그 LSTM RNN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면, 이게 시퀀셜하게 연속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패러럴하게 작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산 속도가 굉장히 늦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텐션에서 비록 써서 롱레인지 디펜던시를 좀 해결했다 하지만 여전히 속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많이 고민을 해서 결국 트랜스포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RNN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줄이기 위해 가지고 이제 웨이버넷에서 본 것처럼 이 멀리까지 가기 위해 가지고 중간중간에 이제 홀을 집어넣어 가지고 dilated casual convolution을 써서 이제 멀리까지 이셉티브 필드를 길게까지 가는, 이게 키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웨이브넷의 키 아이디어고, 이것도 일종의 저 어텐션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게 전번 시간에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코드가 있고 디코드가 있는데 이제 인풋이 들어가고 아웃풋이 나오는 이런 구조입니다. 한국어 들어가서 뭐 중국어, 한국어 들어가서 뭐 영어 뭐 이렇게 인코드가 있고 인코드 부분이 있고 디코드 부분이 있는 거. 이게 특색인데 트랜스포머가 그걸 갖다가 아주 훌륭하게 잘 해결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얘기입니다. 뭔가 하면은 어떤 저 인풋 데이터가 있을 때 이걸 이제 신경망을 이렇게 여섯 개를 채워 가지고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를 해서 그다음 또 이걸 또 신경망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해서 인풋이 들어가 가지고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 인풋이 들어가서 아웃풋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학교에 간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순서가 맞나라는 데서 근본 출발이 된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인풋이 들어가면, 여기에 나오는 우리 가상의 이제 G벡터, Z벡터라 했을 때, 이거는 컴퓨터가 생각한 순서, 이제 어텐션이 된 건데, 컴퓨터가 생각하는 순서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각 층에다가 하나씩 넣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넣어줘가지고 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인코드의 순서, 디코드의 순서를 합해서 네가 I-go-to-school을 만들어낸다. 주어 동사가 막 바뀌는데 인코드 부분에서 한번 순서를 잡아주고 디코더 부분에서 순서를 한번 잡아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코드에서 순서를 한번 컴퓨터가 잡아주고 디코드에서 순서를 잡아주고 최종적으로 번역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여기서 G벡터가 컴퓨터가 아는 어텐션이 이 각 층마다 레이어마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어텐션을 잡기 위해 가지고 레이어 하나로 부족하다 이런 뜻이에요. 어텐션 잡기가 힘들다. 즉 컴퓨터가 이 글자의 순서를 이해 문법을 이해하는데 적어도 여섯 층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컴퓨터가 이해하는데 그리고 독해하는데도 적어도 여섯 개 정도는 필요하다. 뭐 네 개도 해보고 여섯 개도 해보고 해봤는데 그 사람 여섯 개 이 논문에서 여섯 개가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는 원문장의 문법을 이해하는데 네가 여섯 개의 레이어가 필요하고. 이걸 갖다가 다시 번역해내는데 여섯 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정도만 아시고. 중간중간에 넣는 거는 우리가 프로그레시브 간에서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갑자기 팍 집어넣으면 이거 W 값이 갑자기 확 변하니까 조금씩 변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실 거라 생각되고, 이 G벡터가 중간, 각 층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마지막 층에서 네가 최종적으로 잘 이해했는 그 G벡터가 디코드로 뿌려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 그림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요 레이어 하나하나가 어떻게 됐나 보면은 셀프 어텐션과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장이 들어오면, 문장이 이제 뭐 토큰이 돼가 뭐 들어오면은 얘가 셀프 어텐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를 써서 이렇게 어텐션 나간다. 이걸 이렇게 간략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런 것이 이런 것이 여섯 개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셀프 어텐션 가지고는 이 문법을 이해하기 힘들다. 뭐, 순서를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말입니다. 여섯 개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셀프 어텐션, 어텐션이 뭔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죠. 어텐션을 하지만, 뉴럴 네트워크가 어떻게 좀 성분이 간다 그럴까? 좀 이렇게 가공을 해서 이렇게 내보여지는 거예요. 그래, 어텐션 해주고 좀 러프한 데이터를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좀 부드럽게 해주고 다시 어텐션하고 부드럽게 해주고 어텐션 해주고 부드럽게 해주고 이렇게 쭉 올라가서 문법을 이해했네, 순서를 이해했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셀폰 대신이라는 게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이제, 밧줄 이야기인데, 이 밧줄은 뭔가 하면은, 수로가 꼬여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좀 이따 얘기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퀴리가 되고, 뭐, K가 되고, 뭐, 이 두 개가 서로 엮여 있다는 거. 이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결국은, 인코더가 있고, 디코더가 있으면, 여기에서 낸 순수가 있으면, 여기에서 낸 순수가 있으면, 얘가 두 개 엮여가지고 답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개 엮여야 돼요, 엮여. 두 개가 엮여야 돼요. 안 엮이면, 인코더와 디코더가 합쳐지지가 않아요. 참고로, 저, 우리 등산하에 열리지라는 나무가 있는데, 이 막 자라다가, 중간에 가서 거기 가서 붙어요. 붙어가지고 또 막 자라는데, 이 붙어야 돼. 그래가 뭐, 열리지를 보면, 뭐, 부부금술이 좋은, 뭐, 등산로다, 이래가 열리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에는 그 자연 발생학적으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한 나무가 좀 부실하면 옆에 있는 나무가 영양분을 공급하니까, 참 희한한 나무예요. 하여튼 근데 두 개가 붙어야만 정보가 이렇게 융합이 된다는 거예요, 정보가. 좀 이따 더 이해하시겠지만, 요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따로 떨어지시면 인코더가 디코더가 완전 따로 때, 따로 떨어지시면 인코더가 디코더를 못 건너가요. 엮여야 갑니다. 엮이는 게 뭐냐? 이제 이걸 이제 잘 보셔야 되겠죠. 아, 그래서 이제 에디티브 어텐션과 다프라 어텐션이라는 게 있는데, 또 조금 세면은, 이제 뭐, 사바사에서 보면, 이제, 뭐 사장이 되시고, 이렇게 되시면, 이제 뭐, 중력이, 회사에 중력이 되면, 골프를 많이 치는데, 골프는 네 명이 주로 많이 치요. 네 명이 많이 치는데, 이제, 내기를 하거든요. 내기를 하는데, 이제, 두 명 펜을 나눠서, 이렇게, 그리고 뭐, 한 사람만 잘 치면 재미가 없으니까, 친목도 모여가지고, 두 명을 내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뭐, 라스베가스라고 하는가,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가 어떤 두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한 편이 됐어요. 네 명이 치는데, 이제 두 명 한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네 명이 치는데, 이제 펜을 나눠서 이렇게 한 편이 됐어요. 그래, 이제 파를 하게 되면, 이제 파, 이제 4가 돼요. 점수가 4가 돼요. 한 사람은 4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파를 했어요. 파를 했으니까 4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잘못 쳐가 보기라고 그래요, 보기. 보기가 됐고, 이 사람은 버디가 됐어요. 버디는 3인데. 그래서 이제 골프에서 이제 파가 있고, 보기가 있고, 보기가 뭐 어떤 건 모르겠는데, 버디가 있고, 뭐. 이게 기준이 4예요. 파라는 게 이제 평균 이런 건데, 4고, 좀 잘 치면 3이고. 세 번 만에 홀에 들어간 거, 다섯 번 들어간 거예요. 그럼 내기를 하면, 이 두 사람이 합치면 8이에요. 그러면 이 두 팀이 합치면 8이에요. 그러면 게임이 비기잖아요. 더하면, 에디티브. 자기 편 둘이가 에디티브를 하게 되면 8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에디티브 하면 8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이 비기는 결과가 나오게 돼요. 합산하니까. 근데 이걸 곱하기로 들어가면, 멀티플을 하게 되면, 4416이 되고, 3515가 돼가지고, 골프는 숫자가 적은 게 이기는 거죠. 이 사람이 우승이, 이 사람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돈 1000원씩 줘야 돼요, 이 두 사람들이. 그래서 더하기를 할래, 곱하기를 할래, 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묻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additive attention과 dot product attention이 꼭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웨이트 펑션이 네가 두 개를 곱해서 낼래? 이걸 더해서 낼래? 근데 더 하나 곱하나 뭐 크게 차이는 많이 안 나요. 이 더하면은 88이고 곱하면 16이고 곱하면 15인데 8과 8 차이나 15와 16 차이나 미소한 차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량이 많을 때는 다 프로덕트 어텐션이 좋다고 뭐 논문에 되어 있는 것 같고, 데이터량이 적으면 뭐 에디티브 어텐션이 좋은데, 이 두 개 뭔가 하면 둘이 합쳐서 평균 내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걸, 이런 뜻이. 그래서 attention 방법에는 additive attention과 double attention이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를 하시고. 자,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지, 이제 attention 부분을 보니까 사실 좀 어려워요. 수학이 어려운 게 아니고 철학이 굉장히 어려워요. 수학은 그냥 뭐 따라가면 돼요. 근데 야, 이 철학이 나올 때까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다시 이제 attention 기본으로 돌아가 보면, 기본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바이디렉션 RNN에서 뭐 정방향, 역방향에 가서 이제 또 여기서 알파값을 구해서 C를 구해서 이제 위에서 또 되면 또 S값하고 해서 구해서 어떻게 된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게 이제 attention 처음 나왔을 때 얘기인데, 이걸 가보니까 그림 잘 이해가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뭔가 하면 이 히든 레이어 두 개가 있고, 인코드의 히든 레이어 두 개가 있고, 디코드의 히든 레이어가 S가 하나 있고, 중간에 C라는 거는 뭐 완충하는 뭐 Z 벡터 뭐 이런 거 알파가 들어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알파 값을 보니까 뭐 소프트맥스를 쳤고, 이 소프트맥스 안에 이 값이 또 들어있는데, 이 값은 또 어떻게 하나 이제 전부 내려되는데, 결론적으로 이 값은 신경망에서 구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가 알아서 분별을 해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저 어텐션 트랜스폼을 왜 하게 됐습니까? RNN 시퀀스에서 RNN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RNN을 세 개나 쓰고 있어요. 정방향 RNN, 역방향 RNN, 왜 또 RNN? 속도가 무지하게 느리겠죠. 또 뭐 시퀀스라니까 패러라이제이션도 안 되고. 하여튼 어텐션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문제가 많겠다 고민하게 된 거죠. 하여튼 그러나 그러나 이걸 이해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어텐션의 알파값 하나를 두고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좀 희미해서 제가 다시 그려봤죠. 이해하기 쉽게 다시 그렸어요. 이거 이 화면은 앤드롱 강의 내용을 잠시 중간에 발췌한 건데, 이 알파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신경망을 써 가지고 이 값을 구하고 이 값을 이렇게 대입하면 나온다. 이 값을 누가 내주느냐? 작은 신경망이 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 페이지에 보시면 이 알파 값을 여기 쪼매난 신경망이 들어가가지고 내준다는 거예요. 여기 빠져있으니까, 아, 이 알파를, 이 알파 수식을, 수학 수식이 없어요. EIJ 해놓고 이러면 딱 해놓은 거예요. 여기 신경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앤드레온 교수에 보니까 이게 이제 작은 신경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넘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 나름대로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돼요. 양방향의 그 RNN이 이제 정방향, 역방향이 있는데, 이 히든 레이어가 어떤 작은 신경망으로 들어가요. 니도 신경망을 한번 내봐라. 요게 뭔가 하면 아까 밧줄 꼬여서 꼬이는 거예요. 니가 생각한 신경, 니가 생각한 순서, 디코더가 생각한 순서, 섞어가지고 니가 웨이트 팩터를 넣어갖고 다시 한번 계산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고고리면 요 신경이 빠져있어가지고, 이해하기 힘든데, 요 신경망에서 들어가서 소프트맥스를 쳐가지고, 웨이팅 팩터를 각각에 다 분배했다. 요거는, 공감하시면 확대해서, 정지하면 받아가지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에서, 이게 처음 나오는 어텐션인데, 여기는 알파 값이 하나잖아요. 알파 T1, 알파 T2 이렇게 있지만은, 알파가 하나래요. 100-1이기 때문에. 이 알파 값 하나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알파가 하나이면서 바이디렉션이면서 위에 또 디코드에 RNA 있으면서 수학이 굉장히 복잡해요. RNA 벌써 세 개 들어갔잖아요. 밑에 두 개, 위에 한 개. 그 작은 거 한 개. 알파 값 하나 내고. 뭐 그래도 뭐 어텐션 잘했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수학적으로 이게 너무 속도가 느리다. 이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개념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셀프 어텐션이 나오는 건데, 셀프 어텐션이 이제 대충 보시면은 셀프 어텐션은 알파 값을 세 개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G1, G2, G3인데 뭐 쉽게 그냥 편의상 알파 1, 알파 2, 알파 3 이렇게 해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세 개를 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셀프 어텐션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셀프 어텐션 들어왔는데, 요거를 잘 보시면, 여기 이제 이해가 되셔야 돼요. 요 부분이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에요. 철학적으로.
왜냐면은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어텐션 하는데 어텐션 하는 뭐 값을 갖다가 여기서 뭐 Q라 줍시다. 이거 Q, K, B가 있는데 얘가 어텐션을 이렇게 해봤단 말이에요. 또 얘도 어텐션을 또 해봤단 말이에요. 얘도 어텐션 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값들이 서로 같이 Q, K, B가 서로 같지 않아요. 처음에 랜덤이라고 칩시다. 랜덤으로. 랜덤으로 치고, 랜덤으로 제가 아무거나 막 잡았는데, 이때는 Q하고, K하고, V하고, 각자 뭐, 자기 마음대로요. 자기 마음대로지만은, 너가 혹시 순수가 있지 않겠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너 둘이 한번 Q와 K를 한번 곱해봐. 다 프로덕트를 해봐. 그러면, 이 Q와 K가 일치하면은, Q와 K가 일치하면 높은 값이 나타내고, Q와 K가 일치하지 않으면, 제로 나타내는 거예요. Q와 K가 일치하면 높은 값이 나타내고, 그럼 여기 다 프로덕트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K 벡터가 있고, Q 벡터가 있을 때, 이 다시라고 하는 이 내용, 내적을 말하는 거예요. 내적. 이거 아시죠? 내적을 말하는 거예요. 다 프로덕트는 게. 이게 완전히 일치하면, 이게 Q와 K가 일치가 되면 이 내적이 내적이 굉장히 크고 이건 저 그대로 곱하는 건데 직각이 되어버리면요 K와 Q가 직각이 되면 내적이 제로예요 제로 근데 이게 누우면 누울수록 이 코사인 값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게 아마, QK의 코사인 세타, 뭐, 이래 될 거예요. 내적 그 공식이.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일치하면은 그 1이 돼가지고 아주 크지만, 이 누불면은 내적 값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곱하게 되니까. 요게 제로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처음에 랜덤이었지만, 니가 잘 학습이 되면 Q와 K는 같아질 것이라는 얘기예요. Q와 K가 같아지면 이제 숫자가 커지니까. Q와, 그런데, 그럼 예를 들어서 처음 시작할 때는 뭐, Q와 K를 곱해보니까 0.1, 뭐, 0.2 이렇게, 그래, 0.8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갈수록 이제 Q와 K 값이 자꾸 커지겠죠. 갈수록. 커지는데. 야, 그런데 이거는 다프라 스칼라양이에요. 스칼라양. 스칼라양이라서 방향성이면 돼요. 야, 니 그래도 이게 방향성을 상실한 거 아니냐? 해서 니가 V를 니가 한번 여기다가 다시 곱해줘라. 이런 개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데 네가 인코드를 이해하는데 랜덤하게 두 개를 뽑아가지고 일치시켜보라 Q와 K를 일치시켜보라 그럼 어떤 값이 나오면 여기에 있는 기본 정보들을 V가 밸류가 가지고 오라 야 이거 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두 개 다 타는 거는 뭐 좀 이해가 되는데 밸류가 들어가서 또 뭐 이렇게 그 원성지를 이게 또 곱해보면 원성지를 사라지는데 네가 밸류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나타나라 이런 얘기거든요. 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알았는데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 경험론적으로 뭐 이렇게 알았다 하는데 힌트는 아까 말했던 어텐션에서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알파 값이 하나만 했는데 이게 알파 값이 세 개가 알파 1, 알파 2, 알파 3가 내는 건데. 처음에는 두 개가 랜덤하게 들어갔다가 이게 좀 조율이 되면 이게 알파1, 알파2가 거의 같아질 것이다. 제 생각에는. 그 높은 값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인코드의 문장을 자기가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요걸 잘 이해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문제가 요런 저 인코드 디코드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이미지에도 요런 개념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보시면 요 수식을 보시면 Q와 K를 다시인데 점이 있어야 돼요. 다 프로덕트를 한 건데 Q와 K를 곱하면 그냥 곱하면 안 되니까 행렬이 맞춰야 되니까 옆으로 돌려가 트랜스포즈 시키가 이끄진 알겠어요. Q와 K를 했다는 게 했는데 Q와 K를 했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노멀라이저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노멀라이저인 개념이 이 두 개를 곱했어요. 곱했는데 이게 스케일 가는 게 DK로 나눠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가 5고 이게 3이다 칩시다. 그럼 여기 딱 누우면 코사인 제로가 1이 되니까 이 값이 3 곱하기 5가 돼가지고 3 곱하기 5가 돼가 15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직각으로 딱 쓰게 되면 코사인 제로도 여기 코사인 곱해야 되거든요. 코사인 제로가 되면 제로에서 코사인 사인 1이 되고 코사인이 이렇게 사인인가? 헷갈리네요. 이 직각이 되면 이게 제로가 돼야 되는데 하여튼 제로가 돼요. 이게 중첩하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두 개가 일치하게 되면 15가 되는 거예요. 두 개 일치하게 되면 15가 돼요. 그런데 일치를 시키면 이 이제 Q 벡터와 K 벡터가 방향을 같이 잡아라. 방향만 보겠다는 거예요. 방향만 보겠대. 15를 딱 내면은 야 그래 방향이 잘 맞네.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얘가 3이 아니고 30이고 이게 50이면은 30 곱하기 50은 1500이 되잖아요. 1500인데, 이게 뭐, 30 곱하기 50의, 코사인, 한 30도 이래가지고, 이게 한 25가 좀 되면, 아까는 5, 3일 때 이 값이 곱해가지고, 15가 곱해서 15가 나왔는데, 이거는 방향도 안 맞는데, 25가 나오니까, 노멀라이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디멘션으로 나눠주라는 얘기예요. 디멘션으로 나눠줘서 어떤 방향을 보겠다는 거예요. 방향을 두 Q와 K 벡터가 맞나 안 맞나 고래 놓고 난 다음에 마스크라는 거는 필요하지 않던 건데 고래 놓고 난 다음에 소프트 맥스를 하라는 거예요. 소프트 맥스라는 거는 여러 개가 있을 때 소프트 맥스 하는 건데 뭐 이제 멀티가 있으니까 해서 그다음에 밸류를 곱하라, 이 V를 곱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두 개를 해서 방향을 보고, 니가 노멀라이즈 시키고, 멀티가 있을 때 소프트 맥스를 치고, 니가 그 고유의 값을 가져가라. 그때가 3이었으면 3, 이게 30이면 30 해서 올려보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 이 사람들이, 구글팀이, 이 트랜스포 구글 맞죠? 구글팀이 어떻게 알았을까? 이 부분이 참 대단한 겁니다. 이게 이 개념을 만들어냈다는 게 어텐시라는 개념을 뭐 알고 나면 별거 아닌데 그럼 뭐 이 셀프 지 스스로 이 방향을 한번 맞춰보라. 어떤 뭐 학교에 간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세계가 지멋대로 막 보다가 너희들이가 잘 일치해서 맞나 안 맞나? 맞았어? 그럼 이 값을 그대로 가져가서 보내라. Q와 K가 잘 맞았어? 그럼 이봐 순서는 맞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문장을 그대로 가져가. V를 문장을 그대로 가져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셀프 인텐션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인데 그러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보기 이러니까 제가 전화하면 다시 그려봤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QKB를 갖다가 여기도 써보고 여기도 이 문장이 길면은 attention을 이렇게 해서 이게 나중에 합치면 되는 거예요. 합치면 콘케트네이트 시키면 되니까
이게 멀티 어텐션 개념인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이, 아까 나온 이 그림이. 이 그림이. 그러면 요 구간에서, 요 구간에서 순서를 알 테고, 요 구간에서 순서를 알 테고, 요 구간에서 순서를 알 테고, 바꿔 말해, 요 구간에서 문장을, 문법을 이해했을 테고, 요 구간에서 문법을 이해했을 테고, 요 구간 문법을 이해했을 테고, 합쳐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위에 가서. 참 기발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 본 논문에는 이 8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8개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멀티헤드를 쓰고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요것이 다 올라가고 있다. 요 한 개의 개념을 확실히 알면은, 이제 뭐, 이거 멀티헤드니까, 뭐, 이건 뭐, 비교적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가 이제 이걸 수식으로 계산하는 거는, 이제, 토론토 대학에서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오늘 얘기가 너무 많이 할 것이 많기 때문에 뒤로 미루고 다 진행하겠습니다. 요거는 뭔가 하면은, 숫자를 이렇게 하면 대충 이렇게 막 랜덤하게 적어 놨어요. 적어 놨는데, 여기 보면, 여기 보면 한번 봅시다. 4자가 많이 보이네. 4 이랬는데, 그런데, 이 4를 찾아보라. 3 옆에 4를 찾아보라. 이렇게 하면은, 3 옆에 4가 있고, 뭐 여러 개 있네요. 근데, 그러면 순서가 헷갈리잖아요. 3 옆에 4가 있고, 4 위에 1 있는 찾아보라. 이렇게 하면은, 대충 이거 하나밖에 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이 순서를 의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순서를 쭉 의미하고 있는데, 계속 이대로 오고, 요 원판을 쓰고 있으면, 야, 4L4를 찾아봐. 니 아까 그, 여기 4L4 밑에 보물이 있어. 가면, 가보면 4L4가 있거든요. 그 다음 또 다음 와서 814 밑에 또 보물이 시작하면, 그리고 814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순수처럼 안 보이지만 컴퓨터는 이걸 순수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CNN 컴퓨터 눈처럼.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냐면, 이것도 참 기발한 생각이다. 근데 이게 왜냐냐면은, 포지션 인코딩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커피 자리를 만들다 보니까, 포지션 수식을 안 써왔는데, 좀 하여튼 기억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PE라는 게, 포지션이 있고, EI 플러스, EI가 있고, 이것은, sin의 뭐, 포지션이 있고, 만분의, EI인가, 뭐, 디멘션 나누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고, 다시 PE의, position의 EI 플러스, 이런, 코사인의, position에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건 보니까, 짝수일 때고, 짝수일 때 같고, 홀수일 때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 이게 뭘 의미하느냐. 여기 보면, 짝수일 때를, 정해주고, 홀수일 때를, 1, 3, 5, 7, 9로 나갈 때 홀수일 때를 정해주고, 이런 얘기입니다. 이야기인데, 이걸 가지고, 결국은 포지션이라는 거는, P라는 거는, P의, 이제, 짝수일 때하고, P의 홀수일 때하고, 뭐, 합한 거 아닙니까? 위치 정보를 이렇게 한 거예요. 야, 그러면, 너가, 인코더가 들어가 위치 정보를, 야, 1, 2, 3, 4, 5, 2, 이걸 넣으면 안 돼? 512개인가? 뭐, 이걸 넣으면 안 돼? 그래서 궁금해요. 이렇게 안 넣고, 이 위치 정보를 갖다가 이걸 홀수 짝수를 줘가지고 이런 난수표를 만들어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난수표를. 사인파를 집어넣어가지고, 코사인파를 집어넣어가지고, 요 때는
요때는 숫자가 얼마고, 요때는 숫자가 얼마고, 요때는 숫자가 얼마고, 요때는 숫자가 얼마고. 이런 식으로 한 게 바로 저 포지션을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하는 이 PE 수식은 사인에다가 포지션에다가 뭐 또 뭐 값을 뭐 만 번에 뭐 이렇게 해서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참 궁금해요. 짝수를 털었을 때. 뭐 왜 뭐 억지로 생각하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로 하면은 한 사인만으로 잡으면은 얘기하고 여기하고 위치를 잘 모르는데 코사인에 들어가면 코사인에 들어가면은 요 자리하고 요 자리하고 두 개를 동시에 보게 되면 두 개를 동시에 보면 요 위치가 안 바뀌니까 한 개는 사인 한 개는 코사인으로 하지 않나라는 뭐 억지적으로 해석이 되는데 왜 위치 정보를 갖다가 이 사인 8호 코사인 8호 했을까 이게 잘 된대요. 자 그러면 우리 RNN 같은 거를 보면 RNN에 보면은 이제 헤드 내에 뚝뚝이 차고 오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건데 인풋트가 원래 나가는 딱 순서대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어텐션은 이 순수가 정해지지가 있지 않고 여기서부터 헤드가 마음대로 뿌리니까 순수가 없단 말이야, 순수가. 야, 순수 정보를 상실한 게 아니냐. 그래서 처음 들어간 순서, 1, 2, 3, 4의 순서를 네가 기억하고 있으라고 해서 그 표현대로 인젝션 시켜줄 필요가 있다. 주입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인젝션. 이 정보에다가, 어텐션 정보에다가 순수 정보를 인젝션 하는데 순수 정보를 사인, 코사인, 파로 인젝션 시켜놨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어텐션이 랜덤하게 막 무작위 축출하니까 처음에는 한국말에 순서가 있으니까 그걸 기억해서 집어넣어놔라 하는데 그 함수가 방정식이 사인 코사인 함수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아까분에 2K를 곱해서 V가 뭐 순서들을 가지고 있다 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순서뿐만 아니고 내용물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많으니까 학교에 간다는 내용물이 있을 수가 많으니까 하여튼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 철학적이냐 저 개념적으로 이야기가 더 힘들고 이걸 내가 다른 데 써먹어야 되니까 바둑도 언대라든가 뭐 이미지 영상체를 한다든가 그냥 뭐 바둑아가 코딩해갖고 뭐 기법 다운받아가 쓰면 쓰는데 이게 어떻게 어텐션이 되고 있는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QKB를 어떻게 왜 만들었을까? 알파1, 알파2, 알파3를 왜 만들었을까? 이걸 아는 게 급선무예요. 왜 세 개를 빼냈을까? 뭐, 네 개 빼냈어도 되잖아요. 다섯 개 빼냈어도 되잖아요. 그럼 이건 뭐, 이렇게 복잡하기만 하다. 두 개가 좀 부족하다. 뭐, 그래서 세 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요 개념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지션을 갖다가 이제, 집어넣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넘어가도록 하고. 그래, 넣어보니까 포지션 넣으니까 잘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이제, 엔코더 부분에 와가지고, 제가 좀, 시간이 좀 많이 된 것 같은데, 싱킹 머신을 가져와서 이제, 셀프 어텐션 해가지고, 노멀라이제이션 해가지고, 뭐 하는데, 요거는 이제, 레지넷을 태워가지고, 이렇게 간 거예요. 레지넷을 태워서, 엔코더 부분에 태워 간 건데, 그럼 이렇게 올라가면, 이 여섯 개를 태워서 올라가면은, 밑에 있는 인코더 부분에 순서를 얘가 이해했다. 문법을 이해했다. 컴퓨터 식으로. 완전히 절반 정도 이해했다. 독해 부분, 디코더 부분 남아있기 때문에 절반 정도 이해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셀프 어텐션을 해서 QKB를 쓰고 QKB를 써서 니가 절반 정도 이해를 했다. 그러면서 니가 좀 뭐 피드포워드 어떻게 뭐 좀 이렇게 부드럽게 가공해서 울어 보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코더 부분을 보시면 디코더 부분을 보시면 이제 인코더 디코더 똑같은데 인코더에서 디코더 부분이 디코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나중에 Q와 K를 내준단 말이에요. 뭐 V까지 V도 내주죠. 뭐. 여기서는 V를 갖다가 안 내주던데
하여튼 뭐 Q와 아 K와 B를 내주네. 뭐 그거나 그거나 뭐 비슷한 얘기인데 두 개를 내죠. K와 V를 내주는데 그러면 디코더도 이제 셀프 어텐션 해가지고 이렇게 온단 말이야. 셀프 어텐션 해갖고 그러면 셀프 어텐션 여기도 이제 세 개가 나올 거 아니야. 세 개가 딱 세 개가 뭐 세 개가 나온다. QKB가 올라가요. 디코드가 QKB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QKB가 올라가는데, 그러면 이 두 개가 아까 밧줄처럼 엮여져야 되는데, 안 엮이면은 이 인코드 디코드 따로 오니까 엮어줘야 돼요. 엮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 두 개를 인코드에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열된 거죠. 인코드의 정보가 디코드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 이게 올라가는 거고. 그래 또 올라가고 하는데 각 단계마다 이 정보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 정보를. 그럼 인코드에 대한 순수 정보를 계속 올라가는데 그러면 이게 저 한국어고 이게 독일어 같으면 한국어 문법을 자꾸 주입하는데 독일어 문법도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독일어 문법은 예전에 시켜가지고 넣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와 독일어가 서로 막 엮인 거예요. 엮인 거예요. 꼬인 거예요. 더블, 그렇기 때문에 신경망에서 더블 값들이 자기 알아서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술적으로 꼬였겠죠. 잘 맞는 쪽으로. 그래서 인코드에서 얻는 두 개를 집어넣어준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도 독일어도 순수가 있을 테니까 셀프로 올라가다가 셀프로 올라가다가 한국어 KB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야 이거 만드는 거 보고 야 참 설명 연구 많이 했다. 참 머리 많이 썼겠다. 엄청 고민했구나. 생각 많이 됩니다. 뭐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 막 이게 직업 같으면 뭐 그래 할만해. 뭐 이거 가지고 박사기 좀 닦아가 뭐 그래 하겠죠. 그래가지고, 이걸 다시, 이제, 뭐야, 인코드 부분 어떻게 되게 했다는 얘기. 그걸로 가면 그걸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코드 부분이 이제 KV가 들어, 디코드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여기 있는 K와 V 값이, 이 K와 V가 벌써 알파 값이죠. 어텐션 된 순수를 기억하고 있는 정보들이, 순수를 기억하는 정보들이 이렇게 좀 변형돼. 한국어도 아니고 독일어도 아닌 중간쯤 돼. 어떤 뭐 컴퓨터만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중간 언어가 들어와서 독일어를 타고 오면서 만나면서 자기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이제 이게 이제 트랜스포머의 개념인데 뭐 그래서 이게 저 오다 오메가 투드, 오다 오퍼레이션인지 모르겠지만 오다가 뭐 N 제곱성으로 뭐 움직인다, 뭐 N 승인다, 뭐. 셀프 어텐션은 뭐 D에 그건데 디멘션이 커지면 D 제곱으로 리커런트는 디멘션이 D 제곱으로 움직이니까 제곱의 함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컨벌션 뜯고 뭐 셀프 어텐션 뜯고 리스트릭트를 하는 건 아까 번에 그 범위를 좀 QKV의 그 범위를 좀 정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요거는 이제 토론토 대학에서 아주 상세하게 Q와 K가 있을 때, 이걸, 다 프로덕트를 하면은, 어떻게 된다. 하나는 112, 하나는 96이면, 이게 방향성이 좋다. 이걸 이제 해서, 이제, 밸류를 곱해준다. 뭐, 이렇게, 토론토 대학에서 예시를 써가면서, 그래가 디멘션을 이제 스케일링 해주고, 소프트백을 치면은, 0.88, 0.12가 나오는데, Q1과 K1이 훨씬 더, 방향성이 잘 맞고 있다. Q1과 K2는 서로 방향성이 좀 안 맞고 있다. 방향성이라고 할까? 뭐 일치성이라고 할까? 이런 식으로 소프트맥스를 하게 되고 여기에다가 마지막에 밸류 값을 가져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다음에 이런 문제를 이미지에 뭐 바둑 두는데 뭐 점검 프로그램에 하여튼 뭐 이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텐션이 좋다고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쭉 뭐 그런 얘기를 토론토 대학고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커션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자, 그러면, 이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 도대체 뭐 하자는 얘기냐, 뭐. 인코드가 인베딩이 돼가지고 인풋이 들어오면 RNA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셀프 어텐션 한다는 거예요. 셀프 어텐션 딱 조사해 보는데 뭐요? QKB 가지고 딱 해본다는 거. 해서 네가 디코더로 넘겨줘가지고 디코더에 또 이 두 개만 써가지고 얘하고 합쳐서 또 올라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셀프도 하지만. 야, 그래, 이거 어디다 써야 돼?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지? 의미하는 바가 뭐지? RNCN이 안 쓰니까, 뭐, 속도나 이런 거. 어텐션을 갖다가 멀리까지 보낼 수 있으니까, 롱 엔지 디펜던스, 멀리까지도 볼 수 있으니까. 이게 또 8개 쓰면 또 좋으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인코더, 디코더 문제만으로 볼 수 있나. 뭐, 이세돌이가 바둑 뜨는 걸 커제가 뜨는 식으로 할 수 있다. 모네의 그림을 고어처럼 할 수 있다. 그런 소설도 가능하지 않나요? 하여튼 뭐 용도가 많을 것 같은데, 오늘은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attention이라는 건, 참 중요한 거고, RNC는 안 쓴다. 이제 여기서 출발한 건데, 알파가 하나, attention 하나 이런 거. 지금은 bi-directional 쓰니까, 원디렉션을 알아야 되는데 힘든데, 여기 밑에 인코드 두 개, 3부에 한 개 쓰니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 트랜스포머라는 걸 써가지고 R1, R2, R3, 즉 Q, K, B 세 개를 써가지고 이걸 원방 해결했다. 이게 트랜스포머의 기본 철학입니다.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른 타코토리나 이런 데 핵심 기술로 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